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동산항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수 포인트인데요. 자, 주민들이 못 찍게 해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고기 잡았고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, 엄청 많이 잡으셨습니다. 그런데 찍지 말라고 그러시네요. 지역 주민들이 좀 잡아먹고 난 다음에 제가 하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더니 못 찍게 해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. 근데 한 분 잡아 나오신 분이 쿨러를 하나 채워갖고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낚시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작년에도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, 역시나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와 보았습니다. 아, 예, 역시 아니나 다를까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 자,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또 거부할 수 있으니까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고기 나오나 안나 좀 살펴보고요, 내려가서요 잡은 거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대가 좀 소강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금방 낚시를 마치고 나가신 분은 엄청 많이 잡아갖고 가셨습니다. 자, 자,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그전에는 한두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번에 꽤 많이 계시네요. 자, 지금 시간이 한 3시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한 분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내려가서 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동산항입니다. 이면수 낚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. 그런데 작년에 와봤을 땐 인구항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인구항 영상을 마치고요, 가는 중에 여기 한번 들러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잡아 가신 분은 엄청 쿨러를 완전히 채워 갖고 가셨습니다. 자, 지금 시간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으네요. 낚시 접는 분도 계시네요. 그래서 내려가서 먼저 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내려가는 사이 한 마리 거신 분이 있네요. 자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아, 올라왔습니다. 한 마리 다 낚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네요. 자, 여기 사장님 늦게 오셨다는데요, 둘, 넷, 여섯 마리 잡으셨네요. 자, 통을 잘 닫아 드리고요, 여기가 인구항보다는 좀 조항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른 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도 쭉 계시는데요. 자, 이 통 옆인데요, 여기 사장님은 계략입니다. 계략. 물을 담아서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한 20마리 이상 잡으신 것 같아요. 자, 이 통은 많이 잡았습니다. 자,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사장님도 많이 잡으셨네요. 자, 머리 내민 것만 해도 한 15마리,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물 속에 잠긴 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 한 30마리 이상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자, 옆에 사장님 통은 보일라나 모르겠나? 네, 옆에 사장님도 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장님, 여기 좀 봐도 되죠?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예, 역시나 한 20마리 이상 되는 것 같고요. 자, 확실히 제가 작년에 동산항 예, 이면수 소식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예, 인구항보다는 조항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동산항이 좀 예, 이면수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. 또 저는 또 예,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예, 총무동에 숭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예, 해서요. 아, 그러면서 여기 사장님 히트. 아, 그러나 빈 낚싯대입니다. 자,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는 동산항이었습니다.